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2차 베어마켓 랠리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전체적인 컨셉은 베어마켓 랠리가 다시 시작됐다. 그 배경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낙폭 과다에 따른 어떤 가격 메리트의 발생,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한 번의 그 매도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한 19조 원대에서 16조 원대로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단기 매물 공백,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은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랠리가 전개되는 국면, 그러니까 랠리가 전개된다는 얘기는요,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때, 이제 시장의 컨셉을 일단 우리가 먼저 정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의 컨셉은 이런 어떤 박스권의 등락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고, 지금 시장의 국면은 추세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추세 국면에서는, 지수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배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박스권의 국면 속에서는 뭐예요? 지수의 목표치가 아니라 상단 지수대, 그 다음에 하단 지수대를 설정을 해놓고 이 레인지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추세가 형성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2,400까지는 일단은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뭐냐면 전체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재반 시장의 환경들, 즉 수급의 환경이라든지 가격의 환경들,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추세 환경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향후 또 일주일 동안의 단기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그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된다. 이제 이건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럼 체킹을 해야 되고 변화된 포인트를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세 국면이 연출될 때는 수익을 내야 되겠죠. 수익의 포인트가 뭐냐. 즉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지금 장세는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랠리다. 이건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차별화 랠리. 그러면 거기가 수익이 나오는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조금 더 일주일 동안 변화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점검드리고 그다음에 배팅 포인트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흐름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기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이제 흐름, 그러니까 지난 언제입니까? 9월 말 이후에 요 국면에서는 말입니다. 요 국면에서는 시장이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의 밴드 흐름이 형성됐던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밴드가 설정되는 가운데 요것도 여러분들 한 2개월에 걸친 흐름이었어요. 2개월에 걸친 흐름이었는데, 요때는 이제 뭐냐면 위아래에 이제 등락이 연출되는 가운데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형국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뭡니까? 이제 최근 한 보름 정도, 영업일수 기준으로 보름 정도는 랠리 국면으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단기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정변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요때는 뭐예요? 요때는 단기 이평선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죠. 역배열,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해서 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그러니까 추세가 전환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은 5일 이동평균선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1선이 그 다음에 있고, 21선이 그 다음에 있는 정배열, 단기 이평선의 정배열 과정이 연출됐는데, 그 흐름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뭐야?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 제가 명인들의 복귀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변화 흐름을 보면은 말입니다. 추세가 형성되는 구간 속에서는 조정을 주긴 줘요. 짧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복귀를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복귀를 해보면은, 지난주 수요일이 언제였냐면은요, 지난주 수요일이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요 날이요. 요 날, 그죠? 요 날 이제 올라갔다가, 목요일 날 어땠습니까? 사실은 목요일 날 사실 시장의 흐름은 약간 눌림목을 줬죠.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다시 금, 월, 화, 수 3일, 한 4일 정도에도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추세가 형성되는 국면 속에서 이제 그냥 막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하락세를 보일 때는 이렇게 이제 뭡니까? 기술적 반등을 주고서 빠지는 거고, 상승 흐름을 볼 때는 뭡니까? 눌림목이라고 했죠. 그죠? 눌림목을 주고서 올라가고, 이제 이런 흐름인데, 이번의 경우에도 눌림목을 한번 짧게 주고 난 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것은 단기 추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짧게 짧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다. 즉, 단기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이런 추세 흐름이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시장의 컨셉을 제가 이제 먼저 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그 지지난주부터 특히 여러분들에게 2주 전부터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지금 장의 선봉장 역할은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거다. 즉, 지금은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장의 컨셉이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그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배팅 포인트는 거기다가 압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힌트를 하나 드렸죠. 하나는 위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랠리가 전개되는 종목들의 눌림목 공략, 그 다음에 하나는 랠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종목들. 가장 대표적으로 뭡니까?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그런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살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들이 결국은 시장의 중심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컨셉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최근 한 3, 4일 동안 막 종합주가에서 20포인트씩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는데, 정작 이 시장의 컨셉이 아닌 중소형주, 뭐,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개별주들, 이런 걸 가지고서 대응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시장의 중심을 보이고 있는 이 대형주 섹터에 대응을 하는 분들하고 수익률 차이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시장의 컨셉이 정해진 대로, 정해드린 대로,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랠리가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은요,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용어를 알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핵심 대형주 중심의 랠리, 이런 흐름들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그거를요, 기관화 장세라 그래요. 기관화 장세. 예. 그러니까 기관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화 장세라는 것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기관화 장세라는 얘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하는 장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테마성 종목이라든지 개별성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세를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나타났던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렇게 뭐 2차전지라든지 이런 어떤 개별성 테마주 중심의 장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화 장세라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대형주, 예. 시장에서 코스피 200 안에서도 한 1위에서 한 50위 안에 있는 바스켓에 담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장세. 그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기관화 장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2차 베어마켓 랠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도 컨셉은 핵심 컨셉. 여러분들이 배팅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핵심 컨셉은 기관화 장세를 중심으로 하는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뭐 사실 여러분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말입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돌아가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 레이스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이 뭐냐? 지금은 그러니까 뭐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주냐 라는 개념 이전에 지금은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이런 흐름을 전반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끌고 나간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는 것이 결국 수익의 핵심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화 장세가 연출되는 구간에서는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라고 하면은 뭐 다 이제 묶음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예탁금 자산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이 장에서 그다지 잘 못 먹어요. 수익을 잘 못 얻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주들이 움직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보면은 이 어떤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쪽에다가 배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런 종목들을 배팅을 하는데 사실은 수익률은 이쪽에서 터지니까, 예.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이 그렇게 팡팡 나는 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 이 흐름에 집중하면은 결국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가능한 구간이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지수가 올라가거나 시장이 좋다라는 관점 이면에 시장의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현장세 흐름 속에서 수익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몇 면을 보면은요.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 하루 이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 한 1, 2주 동안에 어떤 레이스를 펼치는 종목들의 몇 면을 보면은요. 막 10만원, 20만원짜리, 30만원, 4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에다가 자꾸 배팅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대형주 차별화 장세라는 점 때문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주를 사더라도 그런 흐름에 아직까지 편승하는 게 시장의 컨셉에 부응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내려가는 핵심 투자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도 보면은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소형주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놔두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는 종목군들이 뭐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은 2주 전부터 현재까지도 그런 대형주들의 차별화 랠리가 지속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의 흐름에서는 이 컨셉이 크게 바뀔 상황은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배경은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급의 주체는 결국은 뭐예요? 수급의 주체는 결국은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사실 순수한 외국인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대형주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급의 선순환 구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저점의 시그널을 준 것이 결국은 뭐였어요?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지수가 막 빠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용융자 잔고를 봐라. 신용융자 잔고가 이제 이때 이제 제가 막 그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원대 중반 정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지수가 밀리고 막 뭡니까? 뭐 빅스텝을 밟느니 자이언트 스텝을 밟느니 막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잖아요. 근데 그 헷갈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의 흐름과 가격만 보자. 그러면 그 가격의 저가 메릿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은 결국은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은 가격의 저가 메릿이 발생된다. 그 기준점을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원대에서 17조 원대로 들어오는 시점. 그 시점이 일정 정도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말씀했던 부분보다는 급하게 막 하루에 막 8천억 정도도 한번 신용잔고가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6조 원까지 들어왔는데 결국은 16조 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악성 매물들이 그냥 다 소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한 일주일 동안의 그 수급의 변화 상황 속에서는 뭐예요? 수급의 변화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과 더불어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새로 신규 매수에 그죠? 가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공식이 뭐냐면은 종합주가 지수 이퀄 삼성전자 이퀄 외국인 순매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이 그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뭐 삼성전자 그 외국인 매매 동향들을 한번 계속 보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습니까? 네,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한 최근 들어와서 한 뭡니까?
2억 주 정도인가요? 아까 2천만 주 정도인가요? 외국인 채권들이 계속 한 2천만 정도를 계속 저가에서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의 1위를 차지하는 종목을 외국인 채권들이 계속 빨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펀드들의 경우에는 가벼워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대형주가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가벼워지니까 지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 단기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의 또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번 주 들어와서의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어떤 매수에 이제 가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최근에 꾸준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꾸준히 지금 매도 우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베어마켓 랠리 가운데에서도 기관화 장세가 전체적인 시장의 컨셉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뭡니까? 계속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관점, 전략적 관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우량주 중심의 그 선별적인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면 지금 마음 푹 놓고서 그냥 뭐 배팅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푹 놓는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체킹을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부터는 딱 한 가지 과열입니다. 과열. 그죠?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침체 국면에서 약간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은 과열이잖아요. 과열은 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단기 이격도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하고 11선, 뭐 21선 이런 것들이 이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한번 시장은 퉁 한번 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아직까지는 시그널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이격은 확대는 되고 있지만은 시장은 정배열 구간 속에서 랠리는 계속해서 연장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의 경우는 이제 뻔해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윗불 아랫불이에요. 윗목 아랫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배팅을 하게 되면 대형주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데 대형주에서도 투트랙 전략을 써라. 하나는 앞서서 끌고 나가는 애들에 대한 눌림목 매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종목을 하나하나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면 앞에서 시장의 흐름을 끌고 나가는 가운데에서 눌림목을 보이는 종목이 뭐냐? 그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삼성 SDI 같은 애들이죠. 그죠? 이런 애들은 이제 레이스가 전개되고 난 다음에 일정 정도 눌림목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이제 배팅이 들어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윗목에 있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번에 시세를 끌어줬기 때문에 윗목에 있는 종목들. 얘네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눌림목 공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아랫목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후발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투트랙 전략을 쓰라고 했잖아요. 후발 종목들의 경우 가장 지난주에 이제 말씀했던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는 이제 삼성 전기가 되는 것이고, 보시면은 차트만 한번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대형주 내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도 기준점은 여기에요. 기준점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기준점은 이 30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후발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이후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튀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 전기는 여러분들 이제 발동이 걸렸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거 이제 오늘 지금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거예요. 눌림목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또 사도 돼요. 예. 지수가 한번 눌림목이 한번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 어디까지? 뭐 한 15만 원 중후반까지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밑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전기와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전자 같은 애들이 있죠. 그죠? 보시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 바닥에서 기는 애들 봐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요일날 8만 4천 원, 3천 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가 선순환 과정을 보이게 되니까 어느덧 이제 9만 원대, 10만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은 지금 간단해요. 베어마켓 랠리 하에서 기관화 장세다. 기관화 장세 하에서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랠리다. 그러면 대형주 내에서도 위에 있는, 윗목에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눌림목 공략이라든지 얘네들의 경우는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고 밑에 있는 애들의 경우는 뭡니까? 얘네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도 된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2,400을 목표치로 설정해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랠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종목들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은 저점에서 형성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지금 NC소프트도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LG전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뭡니까? 최근에 이제 포스코는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대한유아 같은 애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약간 수정해 드릴 건데, 그 목표치를 중심으로 해서 눌림목 들어올 때 밑에 있는 애들의 경우는 공략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뿔 쪽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군들의 대표적인 업종군 중에 하나가 뭐냐. 증권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격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말이에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증권주들의 경우는 푹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증권주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최근에 보시면 증권주들의 경우가 이게 지금 증권주들이 차트인데 증권주들의 경우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뭡니까?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앞에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 그죠? 그 다음에 뭐 한화투자,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밑에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애들 사놓고 기다리면은요. 이번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 얘네들의 경우 수익 줄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들의 경우는 밑에 뿔 쪽에서 보셔야 되고 건설주들의 경우도 움직이는데 건설주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부담감은 있어요. 이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자금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이 지금 묻혀 있지만 여전히 이게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제 그러나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건설주들의 경우 단기 흐름은 좀 가능하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측면 속에서는 증권주 쪽이 좀 유리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지수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추세 국면에서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밴드 국면에서는 상단 하단을 정하는데 지금은 추세 국면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래서 2400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걸 오버를 시켰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다시 지수는 지금 이제 과열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크게 나타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국면 속에서 강하게 뚫어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이평선 짜리가 어디냐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돼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대체적으로 2,520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상향을 하면서 2,520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심으로 하는 추세적인 어떤 대응은 가능하다. 그리고 여전히 베어마켓 랠리는 연장이 걸리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이 흐름을 언제까지 볼 것이냐? 기본적으로 2,520까지 이제 추가적인 어떤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염려하셔야 될 것은 뭐 CPI 지표 이런 것들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과열을 보셔야 돼요. 과열이 나타나냐. 그러니까 과열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하고 10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이 이격이 확 벌어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격도를 이제 살펴보시면서 뭐 95, 100 정도로 이제 이격이 벌어진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약간 경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 전까지는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세 흐름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장세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지금 깃발을 든 장세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주의 차별화 장세다. 그러니까 그 대형주의 차별화 장세가 이제 순차적으로 시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SDI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밑에서 깨어나는 애들, 걔네들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계속해서 걔네들을 좀 발굴해내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의 흐름은 아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밴드가 아닙니다. 목표치이기 때문에 눌림목 들어오면 지금 사는 거예요. 눌림목 들어오면 중간중간에 눌림목 들어올 때 이제 사는데요. 그다음에
매매의 어떤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100이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일어난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한 60대 70 정도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의 경우는 한 30 정도로 눌림목 공략하는 그런 대응을 해나가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아직까지 과열의 어떤 그런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2,500 정도까지는 보셔도 돼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약간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눌림목을 한번 기다리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요. 그런 대응이 필요하고 종목 공략은 뭐 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기, 뭐 LG전자 이런 그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대응. 그게 현장세 흐름 속에서 수익을 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